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9월 19일. 네, 현재 시간 오전 9시 57분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아, 연휴 끝나자마자 이게 뭔 일이래요? 네. 아,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많이 오늘 좀 힘드실 거예요. 네. 아, 지금 현재 14만 8,500원. 네. 지금 8.7% 하락된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와, 우리 주주님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하지만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 네, 들고 왔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영상 끝까지 꼭 네, 시청해 주시고, 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희소식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우리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SK 하이닉스, 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짚어보게 되면은, 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많은 수량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반면에 외국인, 네,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금융 투자, 뭐, 기관이라든가, 개인 투자자님들, 보험, 기타 금융, 네, 기타 법인, 네, 외국인도, 네, 이렇게,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많은 물량 다 보유 중이에요. 네,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 네, 요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오늘, 그 다음에 희소식 관련해서, 네, 전해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특별한 걸 하나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주식 콜센터가 어떤 거를 또 준비해 왔냐? 잠시 주식 콜센터가 방송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요런 거, 요런 선물 드릴 겁니다.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가져왔어요. 선물. 자, 오늘 장 시작하면은 무조건 요 선물 잡으셔야 됩니다. 하이트론. 하이트론. 자, 주주님들. 지금 현재 시간 9월 6일 오전 8시 25분 막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 9월 6일 금요일. 자, 불타는 금요일 선물입니다. 오전 8시 25분 막 지나고 있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무조건 주식 콜센터가 드리는 이 선물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잡으세요. 주식 콜센터가 어렵게 구해온 네, 선물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이트론 잡으셔야 돼요, 주주님들. 아,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가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자, 추석 선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하이트론 무조건 장 시작하자마자 풀 매수하시기 바래요. 자, 오전 8시 26분. 자, 9월 6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이트론. 네, 주주님들. 지금 제가 추석 전에 네, 요 선물을 제가 드린 게 있어요. 네, 하이트론. 네, 하이트론. 오늘 거래 정지예요. 오늘 하루만. 왜? 지금 상한가 몇방 갔습니까? 제가 9월 6일 날 추천드렸었고요. 지금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방 갔습니다. 네, 다섯 방 갔어요. 오후 연상 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요런 5연상 갈수 있는 네, 선물 가지고 왔어요. 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제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네, 주식 콜센터가 하이트론 같은 네, 5연상 가는 선물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릴 거니까 그 선물 꼭 받아 가시고요. 주식 콜센터 SK 하이닉스 이제 좋은 소식 우리 주주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하이닉스 목표 주가 26만 원에서 12만 원. 지금 외국계 네, 증권사 리포트에 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아, 좀 짜증이 납니다, 우리 주주님들.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자, 연휴 전 금요일에 팔걸 후회되네요. 네, 3년 전처럼 또 원터. 네, 지금 추석 연휴 기간 한창이던 지난 15일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낮춘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발칵 뒤집혀졌어요. SK 하이닉스는 최근 반년간 개인 투자자님들이 2조 4천억 넘게 사모은 순매수 1위 종목이에요. 작년 말 14만 원대에서 움직였던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7월에 24만 원대까지 70% 넘게 치솟았으며 개인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연휴 중간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종전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4% 낮춘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목표 주가 지난 13일 종가 16만 2,800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네, SK 하이닉스 절대 지금 저는 매도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겨울이 곧 닥친다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비율 확대, 자, 비율 축소를 한꺼번에 두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비율 축소는 사실상 매도하라라는 의견이에요. 보고서에서 모건 스탠리는 DRAM 업황이 4분기에 고점을 찍고 2026년까지 과잉 공급일 것이며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고대 역폭 메모리도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대요. 자, 반도체 사이클의 막바지에선 위험 대비 수익이 높지 않은 만큼 저가 매수 전략이 타당하지 않다고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주주님들 요런 거 믿지 마시고요. 지금 주가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왜? 왜 바닥에서 지들 잡아먹으려고. 절대 우리 주주님들 요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주주님들 매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뭐 부도가 나겠습니까? 거래 정지가 당연히 나오겠습니까? 절대 우리 주주님들 이런 기사에 현혹되면서 네. 매도하지는 마세요. 보유하세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 HBM3E, 네, 고대 역폭 메모리, 네, 수요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저런 기사에 현혹되면서 손실 보시면서 매도하지 마세요. 반도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주주님들 저런 기사에 속지 마세요. 지금 요런 기사에 현혹되시는 주주님들인데 주주님들이 많아요. 절대 매도 하지 마세요. 보유하세요. 네. 그냥 4분기까지 들고 계세요. 저는 매도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인공지능 시장 총성장으로 반도체 업체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했어요. 특히 SK 하이닉스는 처음으로 인텔 매출 규모에서 앞지르며 3위로 올라설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8일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서 따르면 2023년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업계 파운트리 제외하고요. 총 매출은 1,750억 6,600만 달러. 자, 234조 2,535억 원으로 2분기 대비 8.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도체 고대 역폭 메모리. 네,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와 우리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차라리 주주님들 저라면 네, 저가 매수하겠습니다. 저가 매수.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는 손실 보시면서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통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오늘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자,
SK하이닉스, 자, 금일 HBM 반도체 쪽이 약세를 보이면서 바이오 쪽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면서 외국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도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개별 성향이 강한 주식들만 저가권에서 반등이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 실시간 텔레그램은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절대 손실 보시면서 매도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대응방안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주주님들 SK하이닉스 매도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대응 방안 및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충격이 12만원. 자, 반도체 반토막이라니 SK하이닉스 8%대 급락. 네, 급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급락 나온다고 하면서 손실 보시면서 매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주식하면은 매번 손실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모건 스탠리고 나발이 구간에 우리 주주님들 제발 이런 기사, 이런 주가 흔들림에, 흔들음에 절대 우리 주주님들 손실 보시면서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이런 기사를 냄으로써,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짐으로써 지들은 저가에 매수하려는 전략, 항상 세력들은 이랬어요, 주주님들. 자, 미 빅캣 때도 SK하이닉스 7% 급락, 모건스탠리 빅캣, 네. 안 좋다. 반도체 상황 안 좋다. 삼성도 매도해라. SK하이닉스도 매도해라. 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 주주님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 주가 다시 반등합니다. 자. 삼성전자 또 52주 신저가. 네, 지금 금투세와 함께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좀 위태위태하지만 다, 자, 엔비디아와 함께, AMD와 함께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대 역폭 메모리 주가 반등합니다. 절대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주주님들. 자, 이런 기사, 나쁜 기사에 현혹되면서 어떻게 매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악성 기사를 내면서 주가를 흔들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주식 콜센터가 도와준다. 네, 제가 이렇게 5연상 가는 선물도 드릴 거며 우리 주주님들 버틸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주시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에게 특별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5연상 갈 수 있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010-3178-7706번으로요. 자, 선물이라고 문자나 보내주시면 5연상 가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3178-7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5연상 가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과 함께 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요. 자, 무료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제가 좀 추천드릴 거예요. 자,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스마트폰 한 대 가격보다도 저렴한 100만원으로. 자,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자, 4개월 차에는 800만원이 1600만원이 될 거고요. 5개월 차에는 1600만원이 3200만원이 될 거고요. 자, 6개월 차 버튼은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 3200만원의 수익금액이 다달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010-3178-7706번으로 자, 숫자 1번과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 자, 숫자 1번과 선물, 자, 선물 제가 5연상 갈 수 있는, 네,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5연상, 5연상 아시겠죠?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 자, 주식콜센터,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10-3172-8706번으로요. 숫자 1번과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오늘 목요일도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